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행복한돈에서 산 돼지 오겹살 원육입니다. 오늘 요리는 껍질 있는 오겹살을 써야 정통이긴 한데요, 껍질 없는 삼겹살을 써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넓은 그릇들 위에 고기를 털썩 올려서 이리저리 지졌습니다. 가정용 크기 팬에서 큰 원육을 다루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균일하게 되지도 않고요, 옮길 때 뜨거워서 위험하고요. 이럴 땐 바로 토치가 나와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직화로 때리는 게 여러모로 편하겠죠. 유저유 한자 뜻 그대로 기름에 저장한 고기입니다. 천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중국 유튜버 전서소가의 대표작으로 K-팝 뮤비도 아니고 무려 4,800만의 조회수가 나온 요리입니다. 유튜버 전서소가가 중국 윈난성 사람이더라고요. 여기가 수도 베이징에서 무려 3,000km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맹액과 측은 부인이 코끼리 타고 다니는 남만 아시죠? 삼국지 게임의 완전 구석 건녕과 운남이 지금의 윈난성입니다. 심지어 전서소가가 사는 동네는 베트남보다 라오스보다 더 서쪽입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코끼리가 돌아다닌대요. 아마 유저용 영상은 우리는 물론이고 대다수 중국인에게도 신기했을 겁니다. 완전 특이하고 흥미로운 시골 요리 영상인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기들만의 인터넷 세상이 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가 아닌 바이두백과를 조사했습니다. 유저역 기술은 윈난성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고요. 놀랍게도 냉장시설 없이 몇 년을 보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갈량이 유저역을 발굴했대요. 침착맨님이라면 한 시간도 설명 가능한 내용이겠지만 딱 두 줄로 요약하자면, 제갈량 군대가 남만까지 먼 길 오다 보니 가져온 고기가 다 썩어서 골치였다. 우연히 토착민의 유저육을 알게 돼서 잘 저장해 먹으면서 정벌에 성공했다. 삼국지가 서기 200년대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부터 전해지고 4,800만 조회수가 나오는 요리, 대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겹살을 주먹 크기로 썰어놓고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합니다. 전서소가 영상에 나온 4가지 양념을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자오, 마라탕의 얼얼한 맛이 여기서 나오죠. 가루로 만들기 위해 블렌더에 돌릴 겁니다. 다음으로 이 정체불명의 열매인데요, 전서소가 영상 자막에 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윈난성과 베트남 북부 일대에서만 나는 향신료래요. 제가 이걸 2020년부터 한국에서 구하려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우리나라 유저역 컨텐츠들도 다 초과는 생략했더라고요. 타오바오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긴 했지만 제 영상을 보고 요리 도전하는 시청자분들께 중국 배돼지 직구를 권유할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겨울에 문득 학명으로 검색해볼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초과의 학명을 동아줄로 붙잡고 씨름한 결과 이렇게 다양한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이름들을 일일이 검색해서 초과와 같은 건지 검증한 뒤 네이버 쇼핑에서 블랙 카다멈의 베트남 수입품을 사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갈량이 유저육 찾은 설화는 재밌게 못해도 초과 살려고 뺑이친 대장정은 1시간 토크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자오와 초과를 가루로 만드는데요, 분쇄기가 아니라서 완전 고운 가루는 못 되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갈 정도 크기면 충분해. 오래 저장하는 요리의 필수품인 소금, 꽤나 많은 양이 들어가고요. 같이 갈아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술, 백주가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백주인 연태고량주 소짜를 샀어요. 이렇게 대충 뭉쳐질 정도만 약간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고기에 전체적으로 양념을 바르는데요, 오래 저장할 거니까 한 조각 한 조각 위아래 상하좌우 아주 꼼꼼하게 다 묻혀야 합니다. 이 고기는 3일 동안 냉장고에 재워둘 거예요. 냉장고에 자리가 거의 없어서 좁은 비닐에 밀어넣어 봤고요. 무슨 막대사탕처럼 포장됐네요. 3일 뒤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돼지 비계입니다. 유저육이 기름을 저장하는 고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름이 돼지 기름, 라드입니다. 이렇게 비계를 따로 사서 천천히 끓이면 끝! 너무 쉽게 뽑을 수 있는데요, 2시간이나 끓여야 한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2시간 뒤 비계가 노릇해지고 밑에 기름이 많이 고였습니다. 체에 잘 걸러서 이렇게 황금색 맑은 기름을 얻어냈습니다. 3일이 지난 고기를 개봉합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는데 소금이 전부 고기 안으로 침투한 것 같고 향이 완전 중국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이 양념을 전부 물에 씻을 건데요, 화자오와 초과가 고기에 쏙쏙 박혀 있어요. 꼼꼼히 문질러서 말끔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땐 알 수 없지만 향과 간이 깊숙이 밴 염장 삼겹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기를 돼지 기름에 튀길 거예요. 겉에 색만 내는 게 아니라 속도 익히는 작업이라 꽤 오래 걸립니다. 돼지 껍질은 언제나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대참사를 피하기 위해서 약불로 천천히 익혔습니다. 기름에 저장한 개뿔 지금 당장 뜯어먹고 싶다 수준까지 아주 야무지게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 항아리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삼국지 시절 조리법이니까 당연히 흙그릇, 항아리를 쓰겠죠. 저는 항아리를 도자기 마을 가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이버 쇼핑에서 22,000원이면 사더라고요. 장수 옹기 1호를 골랐는데 삼겹살 5kg 넣기엔 살짝 커요. 하나 작은 0호로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고기를 담고 미리 뽑아뒀던 라드를 항아리 가득 채우면 유저육 조리 완료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찍은 영상입니다. 위로 다 튀어나와 있죠. 이러면 고기 다 썩습니다. 기름이 하얗게 굳으면서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결국 돼지 비계를 또 사서 라드를 한 번 더 뽑았고요. 이렇게 고기가 확실하게 기름에 잠기는 높이로 세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걸 며칠 있다 꺼내 먹는 건 유저육이 아닙니다. 전소소가 영상에 통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만 유저육입니다. 바이두백과 조리법에 지샤오라고 쓰여 있고요. 유저육 기술이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공식 등재 자료에도 한 달 뒀다 먹으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간신히 초과를 찾아내고 항아리를 산 게 작년 12월입니다. 몇 년간 저장이 되는 요리라는데 1, 2월 날씨에선 저장이 요리빨인지 추위빨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길 기다렸고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4월에 촬영했습니다. 과연 더위를 뚫고도 정말 썩지 않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무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전소소가에 유저육 볶음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 채소를 준비했습니다. 대파는 흰 부분을 때려서 향을 터뜨렸고요. 초록색 부분까지 전부 어슷 썹니다. 홍고추도 마찬가지로 어슷 썰었고 씨까지 전부 사용할 거예요. 마늘은 양껏 때려 넣어도 됩니다. 편으로 썰어서 준비했고요. 돼지 요리에 생강은 필수죠. 이 역시 편으로 썰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네 가지 채소를 모아놓았으니 항아리를 가져오겠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난 유저육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너무 당연한 거죠. 향이 엄청 좋은데? 쑥쑥 들어갑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름이 고체도 액체도 아닌 중간 질감이었습니다. 고기 색깔을 확인하지 못할 만큼 달라붙어 있었고요. 이렇게 기름이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발굴하는 느낌으로 꽉 집어서 끌어올려야 했어요. 마요네즈 안에다가 묻어놨다가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고소하고 아마도 안 상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중국 대나무 찜기 안에 유저육을 넣고 먼저 기름을 녹일 겁니다. 2-3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열어보니 기름이 넘쳐서 찜기 바닥 다 적시고 난리 났습니다. 얼른 따라내고 고기만 건져서 마저 쪘고요. 주황색 빛깔이야 아주 노릇노릇 너무 맛있어 보이죠? 잠깐 찐 거라서 겉만 따뜻한 상태거든요. 그대로 도마로 옮겨서 삼겹살을 먹기 좋게 얇게 자릅니다. 일단 칼 들어가는 느낌이 환상적이에요. 고기가 칼을 집어 무는 것 같아요. 쫄깃하다 못해 꼬들꼬들할 것 같은 행복한 예감. 그리고 단면 색깔, 이건 예상 못했습니다. 염장고기 특유의 너무 맛있어 보이는 핑크색이었고요. 희한하게 비계 부분이 뭔가 투명해져 있었어요. 이제 썰어놓은 고기를 가지런하게 펼쳐놓고 다시 찜기에 넣어 15분 찌면 드디어 유저육 완성입니다. 야채 볶음까지 음악과 함께 마무리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역대 가장 오래 걸린 장기 프로젝트죠. 벼르고 벼렸던 유저육 결국 만들어봤습니다. 채소볶음도 빨리 먹어보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찌기만 하면 유저육 먹어봐야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살코기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된 대로 골라서 지방 부분은 살짝 투명해졌어요. 유저육 드디어 먹어봅니다. 부패한 느낌, 나쁜 냄새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향신료를 겉부분에 발랐으니까 겉부분에 강렬한 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향신료와 짠맛이 올라옵니다. 에이징을 한 것 같이 살이 좀 꼬들꼬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팀으로 풀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식감이 쫄깃해서 굉장히 맛있고 감칠맛이 응축된 느낌이 있어요. 향신료는 제가 넣었잖아요. 소금도 제가 넣었죠. 그 맛 기저에 굉장히 고소하고 입에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확실히 한 달 전과는 달라요. 한 달 전에는 중국 향신료 바른 수육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것은 다른 음식입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하고 단계가 있는 맛이 됐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것만 단독으로 먹기는 짠해요. 이렇게 채소볶음을 해서 먹는 이유를 알겠네요. 채소들에 따로 간을 안 했기 때문에 고기랑 먹었을 때 조화가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유튜버 전소소가의 유저육 야채볶음 먹어보겠습니다. 다르네요. 갑자기 유저육에 갖고 있던 강렬한 맛들을 채소에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확실히 과한 향신료나 짠맛은 중화가 되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삼겹살 요리입니다. 특히 대파 흰대가 익어서 진액이 나온 상태, 그거와 함께 먹었을 때 추가적인 확실한 타격감이 있네요. 아무래도 고추와 생강은 지원군 향의 역할이고 대파와 마늘을 좀 많이 넣어서 고기와 함께 집어먹는 그런 형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연태고랑주 뭔가 빠졌다 싶었는데 술이 빠졌더라고요. 잔이 없어서 소주잔에 넣었습니다.
아, 이거지. 아우, 갑자기 완성되는 느낌을. 아우, 입안 가득 기름으로 채웠다가 싹 씻어내는 그 맛. 그리고 다시 채우는 윤회화도 같은 맛. 좀 다르네. 왜 이렇게 맛있지? 잡이 없는 맛이 됐는데 갑자기? 입을 씻고 먹어서 그런가? 중국 요리는 원래 기름지잖아요. 근데 삼겹살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잖아요. 이걸 무작정 계속 먹는 것보다는 흰 쌀밥이랑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술을 같이 먹으면 제일 좋고요. 입을 씻으면서 먹으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아우, 34도짜리 너무 좋아. 지방이 특히 많은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달라. 식감 요리입니다. 엄청 쫄깃해요. 이 고기 부분은 탄탄하고 지방은 쫄깃하고 고체와 경화시켰다가 찌면서 다시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리해야지만 나오는 어떤 식감이 있어요. 쫄깃쫄깃하네 그냥 아주. 노량주가 향이 센 거 아시죠? 향과 향이 부닥치니까 난리 나네요. 그러니까 되게 심한 향신료, 고수 이런 것처럼 대호불호를 타는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 후추랑 마라 사이 어딘가 이런 느낌.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그 정도입니다. 기름에 저장하는 고기, 유저유. 왜 제갈량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는지, 왜 중국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요리예요. 하지만 이 요리는 해 드실만 하진 않습니다. 항아리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양의 기름도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수육이나 불판 삼겹살을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 생각은 드네요. 정말로 더운 여름에 한 달을 놔뒀는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어졌어요. 갑자기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좀비가 창궐을 해서 지구가 아포칼립스가 됐는데 돼지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이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다른 어떤 요리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길게 저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혹시 행여라도 주변 사람 중에 야, 우리 집에 내가 6개월 전에 만든 유저육이 있는데 라거나 어떤 레스토랑에 유저육이 있다 하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식감이 얼마나 다른지 향신료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7월 1일 유저역을 만든 지 약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항아리를 베란다 건조기 앞에 쭉 보관했어요. 여름 더위는 당연하고 건조기의 열풍까지, 심지어 이젠 장마의 습기까지 경험한 건데 진짜 안 썩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엔 향신채 말고 양배추랑 담백하게 볶아봤고요. 상추에 깻잎에 쌈 싸먹었는데 좋더라고요. 전혀 부패하지 않았고 한 달 전과 맛이 똑같았습니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륙의 맛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106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